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과연 시장에서 좀 할인돼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아니면 추세를 타고 있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할까요? 그 고민을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누가 가장 잘 이해했는가? 수익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시초가에 오늘 공략하는 종목, 주간 기준의 수익률, 그리고 목표주가 손절가까지 모두 공개하는 시간, 지난주 종목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난 4월 16일에 크라운제과 주간 최고가 기준으로 35.45% 고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있었기에 사실 그 뒤에 종목들에 대한 기대도 높았었는데요. 한미글로벌이 주간 고점 기준으로 4.96%의 수익률을, DIC가 1.45%의 수익률을 주간 고점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 종목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네. 주간 기준으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손절가 4,350원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10.12%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이 DIC라는 종목에 대한 근거를 들어봤을 때 일단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네.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이었고 또 IPO 모멘텀까지 갖고 네.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좀 숨겨진 진주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네. 숨겨지나요? 종목이 왜 또 손절 처리가 됐을까요? 우리가 예. 항상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그 타이밍이 조금 쉬어갈 타이밍에 제가 좀 매수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단위로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아마 또 2주, 3주가 되면은 지금은 짜증이 좀 나시겠지만 그때 가서 웃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앞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처리를 일주일 단위로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DIC 같은 경우에는 아마 21선까지 이격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가져간다라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수익 저도 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일단 차트를 열어본다면 보시면 사실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이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네.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횡보 움직임이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좌에 마이너스 10%를 네. 보실 수도 있었다는 점.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고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 치고 나가고 또 지금 손절 처리 이 가격이 왔지만 이렇게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근거가 시장에 크게 노출되기 전까지는 네. 좀 보유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의견. 네. 그만큼 종목 고르는 데는 좀 자신 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게요. 물론 이 컨셉이 물론 우리가 검증해야 되지만 네. 예. 이 컨셉이 일주일 내, 뭐 하루 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원래 제가 종목하는 스타일이 조금 놔두고 시간이 지날 때 자연스럽게 수익 나 있는 종목들을 되게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DIC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엔지 크라운제 같은 경우는 단기 승부를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외를 하더라도 DIC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주일 내내 승부를 볼 만한 어쩌면 빠르면 또 오늘 안에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초반에 종목을 가져올 때 좀 길게 볼 건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끊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지난주 종목 DIC였습니다. 전기차용 EV 감속기 SBW라는 아이템을 생산하는 현대차, GM, 테슬라 네. 납품 기업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업종 공략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속한 종목에 속한 섹터가 바이오인데 일단 바이오 업종 네.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공매도 이슈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로 공매도가 많이 발생됐다라기보다 물론 공매도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발생이 뭐 이 부분이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걱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할 거야. 그럼 미리 좀 팔아야 되겠지라는 이런 심리들이 전반적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 중심의
그리고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악화되게 되면서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좀 약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화요일 증시 막판에 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어떤 특히나 코스닥 좀 급락이 있었잖아요, 지수가. 1030포인트에서 945포인트까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네. 가장 큰 원인은 네. 투심 악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매도를 해서 하락을 할 거야. 그럼 미리 팔아야지. 그러면은 매도 우위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데 아마 이런 부분 좀 제가 볼 때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체 없이 좀 고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란 말씀이세요? 버블입니까? 바이오죠? 버블이라기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눈에 본 숫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임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근에 HLB도 그렇고 2017년도에 신라젠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눈에 보는 실적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물론 수치가 증명을 하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뭐 그 코로나 백신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대감이 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임상 같은 경우도 이게 확정이 된 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 1상이 되고 2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에서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고퍼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되기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뭐 기관에 계신 분들, 뭐 외국인 기관에 계신 분들, 소위 말 제도권 계신 분들 나올 거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 고평가 기준을 잘 아시겠지만은 퍼 그리고 PBR 요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속한 기관 같은 경우도 고평가의 기준은 퍼 기준을 볼 수밖에 없고 PBR 기준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퍼가 되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연간 기준을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업종 그리고 섹터가 저는 바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바이오 섹터의 네. 가장 큰 모멘텀과 기대감은 백신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가 사실 수익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러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오해와 또 버블, 네. 뭐 여러 가지 뭐 공매도 이런 좀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네. 많은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네. 된다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양대 시장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 이탈하면 추세 이탈인데 이탈하지 네. 않았어요. 지지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올선 저항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이오주를 딱 골라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은 3천당 제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최근에 화이자에서 그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주사제 일단 백신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알약을 하면 좀 바꿔주면 되는데 그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 PCR 방식에서 RDT 방식으로 바뀐 진단 키트를 만들게 되면서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 쪽에서 자연스럽게 또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전혀 실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말에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신빙성은 있다고 좀 봐집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그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얼마만큼 또 제어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일단 어쨌든 그 코로나를 백신을 맞게 되면서 몸속에 침투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라면은 이제 이 몸속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증식이 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세포 속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는데 네. 그 세포에서 또 다른 세포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에서 세포로 그 증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테아제라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얼마만큼 잘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삼천당 제약이 조금 기대가 되는 뉴스가 어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준비를 했는데 이 회사가 에스페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네. 기술을 통해서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시간에 그래서도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 위치도 상태 좀 높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좀 목표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오늘 그 지난 어제 종가가 54,400원인데 그래서 목표가를 6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급등 출발 좀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주간 기준 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보다 목표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삼천당 제약 자체가 뭐 저만제 쪽으로 사실은 실적이 네, 그렇죠.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삼천당 제약 하겠습니다. 하시는 전문가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뭐 유한야행 저는 보겠습니다. 뭐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한미약품입니다 네, 네. 하신다든지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또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네, 네. 뭐 실적은 뭐 지난해 4분기는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뭐 꾸준하게는 연간으로는 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일단 급등 출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가 나오는 것들이 안 나왔고 있는데 안 나오는 종목 삼성전자 제약 같은 종목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기대감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삼성전자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손절가 네. 주시죠. 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5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요 종목이 과연 제2의 크라운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에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크라운 제가 고수익이 났는데 네. 목표 주가를 이 종목도 오하임 INT도 사실 그때 네. 예전 첫 종목도 고수익이 났는데 목표 주가는 굉장히 짧게 주셨었거든요. 네. 일단 시초가 공략 해볼 만하다는 점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위한 개발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오늘장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5만 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